5월 25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는 국악콘서트 다담이 펼쳐집니다. 5월 다담 이야기 손님은 이원철 한의학 박사로 국악공연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국악과 함께 건강정보 얻어가세요. 5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대항해 시대 바람에 실은 바람전을 개최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열정과 낭만을 이번 전시회에서 느껴보세요. 센텀시티 6층 갤러리에서는 저력 있는 중견 작가 요근택의 라이프 온 더 코너전이 개최됩니다. 일상적인 풍경을 통해 작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서로 다른 감정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갤러리에 들러 작품 감상도 해보고 의미도 느껴보세요. 5월 23일 문화공감 빈자리 공감 강좌 나도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가 기장군 하가빈에서 펼쳐집니다. 강연과 함께 오카리나 연주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석해서 들어보세요. 5월 26일 목요일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이 펼쳐집니다. 노래와 퀴즈를 통해 쉽게 배우는 안전상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안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영도구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에서 그림 속의 시 한 편 김만식, 남문현 초대작품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가 김만식의 작품 30여 점과 동양화가 남문현의 작품 10여 점을 전시하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해서 동서양화의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세요. 6월 11일 새마을 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기장 나눔 플리마켓 기장읍 작은 음악회에 참여할 셀러와 음악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5월 31일까지 기장읍 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해보세요. 부산 진구에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초등학교 및 동아리 친구들 어린이의회에 참가해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2016년 제2차 기장군민 건강증진 사업이 진행됩니다. 7월 초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검진 대상자 선정 작업을 통해 8월 중순 검진 대상자를 발표하며 9월 초순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부산진구 명소사진 및 백양산 애진봉일원 철쭉꽃 사진을 5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는 부산진구 문화체육과로 해보세요. 부산진구의 모습을 주제로 완성한 글과 그림도 접수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25일까지 신청하세요.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언어 능력을 활용한 고용 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6 다문화 무역인 양성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5월 25일까지 신청하세요. 해운대구 우일동주민센터에서 해운대 너나들이 2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해운대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니 참고하세요. 부산 여성문화회관에서 2016년 제3기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통, 예술, 어학, 요리, 현대생활 등으로 진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우선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일반인은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두드림, 여성 직장 다시 잡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및 해석,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킬 등으로 진행되니까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석해서 도움 받아보세요.